가난하고 못 살던 그 시절 힘겹게 결핵을 이겨내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본 한 개의 무서운 결핵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지금 1500만 명의 전염성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하며 한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질병으로 꼽혔던 결핵. 전쟁 직후 배고프고 고달팠던 우리 국민들은 결핵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8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는데 이것은 30명 중 한 사람의 우리 국민이 결핵 환자에 해당하는 수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결핵 예방 강조 주간을 정해 전국적으로 순회 진료와 실태 조사를 했고 보건소에 가면 결핵 무료 검진과 BCG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결핵 이동 검진 차한대를 도입해 이것을 대한 결핵협회에 인도했습니다. 특히 1959년에는 처음으로 X광선 촬영기를 갖춘 이동 검진차가 도입돼 결핵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촌과 탄광촌, 오지 등을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X-ray 검진과 객담 검사를 받아 이 무서운 결핵을 없애야겠습니다. 당시 신성일, 엄앵난, 삼이자 등 연예인들도 결핵 퇴치에 앞장섰고 부족한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를 제작하기도 했을 만큼 온 나라가 결핵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기울였던 시절이었습니다.